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곽예원 이사회가 그동안 사퇴 논란을 빚어온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지난 8일 직무에 복귀한 김기선 총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광주 곽예원 이사회는 서울사무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수경 지스트 이사회 이사장은 김 총장의 해임 사유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시간 논의를 했고 이사들의 투표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되며 신임 총장 선임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기선 총장은 이사회가 제시한 10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은 저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스트 이사회는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학교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김기선 총장의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공사장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감리 책임자가 구속되고 철거 공사의 감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무원 한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리 선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고가 난 철거 공사장의 경우 동구청이 특정인을 지명해 감리를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구청 공무원 한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청탁자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불법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에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수년째 가동이 멈춰 섰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계기로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고용연료 야적장 침출수 논란으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장성군 물류센터의 야적장. 3만 4천 톤 규모의 적재물이 검은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쓰이는 고용연료입니다.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나주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항의에 나섰습니다. 최근 나주시가 적재된 고용연료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고용연료가 기준대로 처리, 보관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이 굉장히 침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쓰레기 원료, 연료가 과연 이것이 SRF 규정에 맞는 것인가 이걸 지금 확인하러 왔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로 이를 3중으로 포장, 보관해왔고 이 연료를 사용한 최근 3주 동안의 시험 가동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은 허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고용연료의 안전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입니다. 환경공단에서 나오셔서 그 기준에 맞는 품질검 샘플링이라든지 그 품질검사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이 충족이 되면 저희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등의 열 에너지 공급을 위한 SRF 열병합발전소. 지난 4월 법원 1심 판결을 계기로 4년여 만에 가동에 들어갔지만
고용연료 침출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발전소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형 전시나 박람회 등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컨벤션 업계의 타격도 심각한데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철저한 방역 관리와 넓은 공간을 장점으로 채용과 자격증 시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1,500제곱미터의 대형 컨벤션 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된 책상들. 지난달 450여 명이 응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중고등학교 교실을 빌리는 게 여의치 않자 공간이 넓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에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안전한 시험장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각종 기업체 채용시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공간이 넓어서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3건에 불과했던 채용과 자격시험 대관은 올해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학술 행사 역시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올해 상반기 벌써 13건, 하반기에도 20건 넘게 예정돼 있습니다. 8m에 달하는 높은 층고에다 환기 시스템, 철저한 방역 등 안전한 장소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린 마케팅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장소가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이런 철저한 안전관리, 감염관리를 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시설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었다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아 버텨온 컨벤션 업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경기 의정부 확진자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2명과 해당 확진자 접촉자 1명도 신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남은 확진자가 다수 나온 무한 양파 작업과 관련한 연쇄 감염으로 목포에서 1명이 확진됐고 순천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건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국지적으로 불안정이 강해지는 내륙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리겠고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고흥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5도, 영암 26도, 장흥 24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도 오후 한때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도시 실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건축 구조 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면허 시술업소 등 5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5개 자치구와 미용업소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법과 의료법 위반 등 5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 31건, 무면허 의료 행위 2건을 비롯해서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입니다. 광주시는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일부 업소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광주 집단 추락지구 4곳이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양구아동 수춘마을 등 모두 4곳에 6만 8천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광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구단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가 광주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 신청을 승인한 뒤 염주종합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활용해 2021-2022 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4월 제7구단으로 프로배구에 합류했고 지난달 광주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주민이 1,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타는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32개 전체 생활 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해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